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겨드랑이 보여주는 건 그건 옳은 이치예요? 너는 남자잖아. 내일 좀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. 오,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겨드랑이 다 보여줘. 희한한 게 그래서 얘가 얘는 난 주변에 여동생들이 난, 많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동생들하고 내가 보면 얘 옛날에 여동생들 막 헤드락 걸고 그러더라고 방송국에서. 내가 야 너 왜 그러니?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다 편하고 진짜 동생이니까 하고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하고. 문제인 게 그 그러니까 연 연애 이게 제대로 진지하게 못 들어가는 거야 여자. 아이고 형 저는 무슨 남자네. 아 아이고 아이고 형 어? 일단 나도 50까지 살아볼게요. 그때까지 장가 못 가면 그때 얘기하슈. 아, 나는 잘하고 있어. 나는 나름 다 잘해. 근데 왜 장가를 못 갔어요? 근데 왜 장가를 못 갔어요? 못 간 거 하고, 야, 못 간 게 여기서 왜 나와? 못 가더라도 여자 못 만나? 아니, 나한테 그랬잖아요. 너 그러다가 여자 못 만난다고. 형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여기 있어요. 너가 여자랑 이렇게 연애식으로 만나 이렇게 말이야. 와 내가 와 이 형 진짜 나 내가 몰라. 어떻게 만났길래? 내가 여자 어떻게 만났길래? 너 맨날 내가 보면 막대하더만 애들 여동생들은 서로 막... 걔들도 막대해요. 그냥 김희철 김희철이 왜냐면 편하니까. 그럼 형 너무 너무 유교 사상에 너무 주변 신경 쓰는 형 완전 이 형 음란 마귀구만. 여자 어디 귀한 자식한테 빨대질을 하세요? 빨간 머리. 마찬가지. 와 이 형. 야 누가 길을 막 야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봐. 누가 더 매너 있어 보이냐고 막. 아니 우리 아내 우리 우리 손님 우리 거기서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줘. 누가 더 잘못된 것 같아요? 들어보니까 박수홍 김희철 하나 둘 셋. 너한테 얘기해. 너 아, 가수라고. 어머야 진짜로. 제가 이상하다고요? 상보수 완전 가부장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근데 제가 진짜 근데 정말 억울하네.